저 결자 해지라는 측면에서 석 이사장님 늦었지만 원래 그래도 등기 이사로 이 바꾼다 하니까 그 몇 년 전에 말씀드리던 거 정말 반갑습니다.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의 아쉬운 점들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겸 부탁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우리 지금 말씀해 주신 분 저는 저는 저 홍신표라고 합니다. 남양 홍씨 대종중 중앙동에 있습니다. 홍신표 씨가 자 우리 저 남양 씨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늦지만 꼭 한 말씀 하해 주십시오. 왜냐하면 이게 이런 기회가 잘 없거든요. 저 고령박 씨 정신에서 일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. 우리 성시연합회를 나와가지고 뭐 조그만한 직책도 맡고 그동안 이겨왔습니다. 너무 석총장이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게 안타깝고 저는 또 힘도 없어서 도움도 해드리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종종 그 재정 기본법 이거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입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뭐 이렇게 모두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각 성시정 중에 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드리고 정부 입법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해서 그 기회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두 분 어르신들 좋은 말씀해 주십니다. 우리 저 좋은 의견 받아들여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손민영 이사장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사진 좀 같이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남는 건 사진뿐이 없습니다. 자, 이쪽에 자리